지금은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창원으로 갈 건데요. 짐을 미리미리 싸놨어요, 제가. 아니, 기차가 예매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엄마랑 같이 막 예매를 하려고 막 들어가 봤더니 예매가 다된 거예요. 그래서 기차는 안타깝게도 못 타고 버스를 오늘 타고 갈 예정입니다. 신영이랑 창원으로 꼬꼬. 버스가 너무 늦게 시간 바꿨어요. 잠시만 10분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졌어. 짠. 지금 완전 다 씻었어요. 웰컴 투 신영스룸. 서울에서 산 볼펜들. 짠. 귀엽죠? 두 개는 커플로 사고 이것도 사버렸습니다. 플렉스.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 제 방에 이 침대. 이 침대에 비밀이 있어요. 이 침대는 저를 위한 온돌 침대랍니다. 찜질도 할 수 있어요. 좋겠죠. 그리고 요 바로 앞에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TV가 있습니다. 이런 게 왜 내 방에 있지? 마사지 처방전. 몸 구석구석이 뭉치고 쑤시고 아프다. 나잖아. 증상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나쁜 자세나 잘못된 동작 습관, 운동 부족. 지금 찔리는 마이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어깨 결림을 유발하는 원인은 1. 자세 불량. 2. 얕은 호흡. 5. 3. 자율신경의 불균형. 4. 외부 환경, 기후 등의 변화. 5. 내장 기능 이상.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은 1에서 5 모두라는데요? 아니, 이럴 거면 문제 왜 냈어? 어? 여기 엄마가 약간 이렇게 해놨는데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오면은 엄마가 마사지를 항상 해주시거든요. 엄마가 해주면은 아주 딱 계속 말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아, 조금 오른쪽, 아, 좀 위. 아, 그거 아니고 밑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픈 곳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의 이것만 읽으면은 고칠 수 있어. 어? 내 성적표가 왜 여기 있지? 중3. 어, 나 잘 했는데? 다이어트 레시피도. 요즘에 제가 야채를 많이 먹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몸에 안 맞는 것보다 야채를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먹었던 게 거의 다 제 몸에 안 맞는 요거트 그런 거더라고요. 귀찮아서 잘 안 해 먹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닭가슴살 데워 먹거나 야채를 먹어야 되면 샐러드를 시켜 먹거나. 계란도 삶긴 좀 귀찮아서 숙소에 구운 계란을 사거든요? 그걸 먹거나 이렇게 막 후라이팬으로 아 하면 할 수 있겠지. 귀찮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예전에는 제가 좀 그래도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했어요. 다이어트 요리하는 거를 예진이 언니랑 라이스페이퍼로 막 닭가슴살 해서 막 그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막 하고 같이 만들어서 먹긴 했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귀찮은 거. 근데 이런 건 너무 귀엽다. 다음에 언니들한테 해줘야지.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완두콩 스프레드빵. 이건 다이어트 음식이 맞아? 바나나 초코 케이크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엄마가 제 팝업 스토어처럼 이제 사진이랑 일찍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 그리고 엄마가 직접 뽑아서 해놓은 그런 것들. TV나 좀 봐볼까? 엄마 친구 아들. 그게 진짜 재밌는데 이틀 전에 정주행하고 오늘 어제 나온 걸 보면서 왔습니다. 전 정주행을 정말 잘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 번에 보는 거 집중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빨리 그 보고 싶은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보게. 원두야 안돼 가지마. 다시 돌아왔어. 원래는 치과를 가서 충치 치료를 하러 가려고 했지만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고데기 사러 갑니다. 좋은 거 얼마나 있을지 나도 모르겠네. 비쌀걸. 그러니까 엄마가 사주겠지. 아니? 요즘에 핫한 젤리인데 되돌아지 맛도 있어서 한번 샀고요. 젤리 중에 제일 핫한 거래요. 미치 젤리. 그리고 이건 먹고 싶어서 아이스홍시 드세요. 이것도 요즘 핫하다고 해서 한번 사봤고요. 드론 건이랑 제가 좋아하는 복합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버블에 아이스홍시 얘기했거든요. 드디어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색종이 대결을 했는데요. 완패
했습니다. 그 사자접기가 일단 너무 어려웠고. 아니 엄마 봐봐, 내가 생각했을 때 사자접기 영상이 있잖아. 그 내가 필름을 붙여놨잖아? 삼촌을 더 잘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냅뒀는데 내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삼촌이 더 잘 보이는 화면에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사이드에서 접었기 때문에 색종이를 못 접었던 거지. 아 진짜 아까 전에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삼촌이 계속 놀리는 거야. 내가 혼자서 접고 있으니까 아 그거 아니라면서 막 계속 옆에서 안 되겠네 막 계속 그래가지고 진짜 이번에 내가 삼촌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네 코가 찌그러졌지. 완전 망가졌어. 삼촌이 만든 사자 눈에서 불이 막 펄펄 타오던데. 그래 내가 이기고 싶어가지고 진짜 얼마나 열심히 집중을 했는데. 아니 이 셔츠가 제가 샀는데 왜 어디서 많이 본 셔츠 같지? 살 때까지도 몰랐어요. 주문하고 나서도 몰랐고 와서 입어봤을 때도 몰랐는데 그 한 번 입고 나가서 그날 숙소 와서 보니까 승현이 언니랑 똑같은 커플 셔츠였습니다. 승현이 언니가 어 나 이거 똑같은 셔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플 입었습니다. 이거 귀엽죠? 가볼게요. 안녕.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석 당일이었고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화장을 못 찍었어요. 내일 겟 레드 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석 당일 TV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도레드 이발소 3 보고 있는 중입니다. 좀 스트레칭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운동을 끝내고 씻고 왔습니다. 스킨까지 바른 상태고요. 붉은 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귀가 아주 깔끔해졌죠? 이거를 떨어뜨려가지고 위에 거가 없어졌거든요, 지금. 저는 눈썹을 이걸로 그리는데요. 예전에 샵에서 이걸로 그려주셨는데 잘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꿨어요. 진짜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핏메이크 그 하이라이터인데요. 이게 진짜 좋아요. 다음 문제 갑니다. 오픈! 저 그... 애매한데?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안녕.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핫케이크 믹스로 맛있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생이 지금 운동을 갔는데 딱 맞춰서 먹일 수 있게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2인분만 만들어 볼게요. 우유를 100ml를 넣어야 돼요. 100ml가 생각보다 많다. 계란 깨는 걸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섞어줍니다. 저는 이걸 혼자서 숙소에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다 망해가지고 그냥 다 버렸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보면서 만들어 볼게요. 좀 색깔이 나왔는데 200g을 해야 되는데 이게 500g이거든요 총? 아,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량하는 사람 처음 보죠 여러분? 보이죠? 총 4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양이 조금이죠. 엄마 여기 와서 날 좀 찍어줘. 제가 이걸 만드는 사이에 엄마가 혼자서 갈비를 다 먹었더라고요. 호두 봐. 호두. 이렇게 만든 거를 4장을 만들어 볼 건데 한번 부어볼게요. 잘 만들 것 같은데? 우와, 봤어 방금? 근데 나 진짜 요리를 잘하더라. 이번에 그 작품 봤어 엄마?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나? 뭘 하셨는지. 엄마 내가 거기서 파프리카에 그 꼬지도 같이 굽고 굽는 거 내가 거의 다 했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안 해서 그렇지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좀 했다니까. 엄마 팔을 이렇게 잡는데 아파. 아, 정말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저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딱 맞춰서 어? 얼마나 잘해. 아, 몇 장 더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 우와 방금 못 봤어. 보디야 조심해라. 방금 진짜 멋있는 거였는데 엄마가 못 봤어. 참 안타깝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대왕 샤인 머스켓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나는 영화관에서 너무 창피했던 게 진짜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연평해장만 그때 엄청 울었잖아. 맨 앞에 앉아가지고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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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 나는 네가 어릴 때 그 에델바이스를 틀어놓고 올 때부터 알아봤다. 좋았어 여러분. 진짜 잘 만들었어요. 팬케이크. 신영이의 요리교실 끝. 이렇게 아까 먹던 샤인머스켓을 올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꿀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귀엽죠? 이제 동생한테 줄 차례입니다. 냄새가 벌써 난다. 그건 그만하고 저걸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숟가락으로도 이렇게 하는 이 재주 어때? 실력자는 도구를 탓하지 않아. 왜 웃어? 여러분 냄새가 좋거든요. 아주 와 장난 아닙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완성! 오늘도 해냈다. 어뜨야. 콕콕콕. 저는 이제 숙소에 오기 전에 캐리어를 들고 헬스장에 갔다가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씻고 이제 다시 저희 일상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힘내서 쭉 쉬었으니까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곧 봐요. 안녕. 옐링이의 브이로그 여기까지입니다. 바이.